여러분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농장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추억의 표본들을 제가 여기다 저장을 해놨었습니다. 표본을 예쁘게 해가지고 차곡차곡차곡 쌓아놨었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봤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멀쩡한 표본들이 있어요. 뭐 장구애비, 개야제비, 뭐 매미, 물방개, 차댕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프탈렌을 넣어서 한번 방지를 했었고 검역을 한번 한다고 했었는데 얼었다가 녹였다가 뜨거운 데 뒀다가 뭘 해도 안 됩니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난장판이네. 제가 불과 몇 년 전, 1년 전만 해도 이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수시렁이 또는 건염벌레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여기에 표본을 갉아먹고 추억을 망치는 나쁜 벌레들입니다. 나름 자기들도 이제 뭐 살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성충들이 있고 애벌레가 있고 또 성충이 죽은 걸 또 애벌레가 또 먹었나 봅니다. 이렇게 난장판이 됐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 생명력이 강하고 즐겨가지고 제가 좀비벌레라고 이름을 붙였었거든요. 자 여기 물장군 보면은 진짜 흠이 오 뭐야 뭐고 와 진짜 그냥 다 갉아먹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좀비벌레 애벌레들이 있으면 이걸 잡아가서 모조리 먹이로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집에서 좀비벌레 이 좀벌레를 조심하십시오. 권염벌레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정식 명칭은. 네 이 녀석 찾았다. 살아있는 애벌레 찾았습니다. 야 아직도 살아있냐. 야 지금 영화야. 농장은 참고로 추워요. 아 여기 살아있구만. 야 나온다 나온다. 안돼 안돼. 야 이거 통째로 들고 가야겠다. 이걸 뜯어서 개미한테 먹여버려야겠다. 나쁜 자식들. 근데 뭐 속안 싸그리 다 파먹었네요. 제 자산이자 제 추억이자 제 소중한 인연들이 주신 건데 반성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뭐 집에 무슨 조그만 벌레가 생긴다고 이런 느낌이 드시면 나프탈렌 꼭 설치하시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와우 좀비벌레의 힘인가? 뭐 이 친구들도 데려가 보도록 할게요. 좀비를 만들어 버렸어요 진짜. 와 이 친구는 역시 해외 거라 클래스가 다르네. 크다. 제 소중한 제 피아사를 먹은 친구들이니까 한번 채취를 해볼게요. 와 있네. 저 꿈틀꿈틀 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게 지금은 표본일지 몰라도 우리 여러분들의 소중한 옷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의 소중한 드라이 플라워 그런 것도 이 친구들이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건염벌레 수시렁이 어떤 게 여러분들의 좀벌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번 여기 한번 부어봅시다. 와 진짜 많이 나오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한 군데다가 모아볼게요. 활수한테도 나오려나? 오 여기 벌써 여기 있네. 아 여기 와 오 야 얘한테 왜 이렇게 큰 게 나와. 오 여기 되게 많아. 오 뭐야. 와 우선 모아보겠습니다. 오 새끼도 나오네. 얼핏 보면은 이게 구더기 같기도 한데 구더기라고 하면 뭐 구더기라 할 수 있겠죠. 그 친구들은 뭐 파리 유충은 아니고요 수시렁이라는 과의 친구들입니다. 오 이렇게 많아. 오 많이 또 나오네. 우선 이 친구들은 뭐 개미의 밥이 될 겁니다. 다 와 이제 보니 밭이었네 밭. 와 이거 다 잡아가지고 충이한테도 먹여도 되겠다. 이게 딱정벌레 친구들이 되거든요. 나중에 딱딱한 딱정벌레가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뭐 미럼도 먹이잖아요. 뭐 이 친구들도 뭐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그냥 벌레이기 때문에 한번 먹여봐야겠다. 자 생각해보니까 물론 잘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애벌레랑 이런 것들이 없어서 체인 먹이 이런 곤충을 줬을 때는 사실 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한테는 조금만 몇 마리만 줘보도록 하고 나머지 물고기 한번 줘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몇 마리만 주고 나머지는 물고기에게.
자 얘들아 너희밖에 없다. 처형 시켜다오. 쿰척쿰척.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겨울이고 조금만 있으면 여름 옷들이 이제 장롱에 이제 박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좀벌레에 주의하라는 약간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겸사겸사 제가 한번 권염벌레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먹이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잘 먹네. 구독 먹네.